주말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강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춥겠으니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와 울릉도에는 아침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안에는 밤부터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또한 아침까지 제주도와 울릉도에는 5mm 미만의 비 또는 3cm 내외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부터 서해안 곳곳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 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영하 15도 내외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는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고요. 일요일에는 서해안과 제주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이 계속되겠고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